크리스토스 이 헬라어로, 그리고 아람어로는 메슈아, 그리고 히브리어는 미슈하흐 이렇게 되는데, 우리말로는 그것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가 기름을 부음을 받느냐? 여러분,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이 목동에 일을 하고 있는 어린 다윗을 불러서 왕을 삼켜서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았더니 그를 훈련시킨 다음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놓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킹 오브 더 킹, 만왕의 왕이란 말이에요. 만왕의 왕. 또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성년이 되면 레위 자손들은 흠이 없는 이상 기름을 부어서 이와 같이 제사장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중에 제사장이란 말이죠. 모든 소, 모든 양, 모든 비둘기보다 더 위대하신,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이 죽어야 죄를 용서해 주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몽땅 해결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기만 하게 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비밀,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혀 열두지파에 해당되지 않는 이방인들이요, 버려진 자, 멸망받을 자, 유기된 자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고 천국 백성이 되게 했으니, 할렐루야, 제사장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예수님 덕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을 때만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 선지자가 되어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또한 모든 갈 길을 인도해 주시면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만이 영원히 살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선지자가 되시나 봐요. 선지자. 그래서 대선지자가 되셔. 할렐루야. 그래서 기름을 부을 때에 이와 같이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을 부음을 받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크리스토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삼중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에 개입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엄청난 큰 교훈이 되고 우리에게 공부가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개입 사건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이야기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것이 원인이에요, 원인. 그런데 20절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것은 신비한 일 중에 신비한 일이에요. 여러분, 열매가 되거나 생명의 씨앗이 되려면 이 암컷과 수컷의 정자와 난자가 결합이 되어야 돼요. 심지어는 여러분, 아주 배를 키울 때도 요즘 벌들이 농약을 많이 하고 이 전자파 때문에 방향이 없어가지고 이와 같이 숟가루, 수술을 갖다가 붙여서 이 암컷에다가 붙여줘야 하는데 열매가 맺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외국인들 노동력 싼 외국인들을 사다가 그 붓을 가지고 일일이 나무에다가 이렇게 해준단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인건비가 많이 들고 고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야 열매가 맺어져요. 여러분, 짐승이나 사람도 마찬가지요. 수컷의 이 정자와 암컷의 난자가 결합이 돼야, 도킹이 돼야 생명의 씨가 된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령으로.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요. 그것도 여자가 어떤 여자냐. 동정녀. 요즘 말하자면 처녀성을 가지고 있는, 처녀막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이 동정녀 마리아와 이와 같이 성령께서 잉태해서 아름다운 생명이 나타나겠는데 그분이 예수란 거예요. 여러분 믿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담의 씨, 창세기 3장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사람 아담의 씨로 태어나게 되면, 아담의 씨로 태어나게 되면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의 씨로 태어난 사람은 죄 아래에 있게 된 거예요. 죄 아래. 그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의 씨를 가지고 태어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 엄청나게 놀라운 비밀이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아들 낳으리니라고 했어요.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이 바로 원인이요. 21절. 그런데 25절의 결과가 뭐냐면 아들을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결론이 나타나요. 결과가.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기 백성을 나가니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높이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찬양할 때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천국 백성 되었다.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속에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탄 원수 마귀 더러운 귀신들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듣고 벌벌벌 무서웠던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 이름을 듣고 그리스도란 말을 듣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에서 벌벌 떤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 그러면 나사렛을 왜 붙이냐면 나사렛 출생지가 나사렛이란 말이죠. 광주에 이종기한 것처럼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나사렛 예수, 예수 이름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할 때에 사탄 원수 마귀는 무서워 벌벌벌 떨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능력과 권능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도하고 선포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찾고 높이고 부르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의 표시 우리 이남수 집사님이 십자가를 특허로 만들었잖아요. 그걸 10만 갈 때 가져갔는데 그것이 1단 2단이 되면 약간 그렇게 되고 한 단 더 높이면 책을 볼 수 있어요. 밤에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빨간 것도 있고 하얀 것도 있는데 그 십자가를 딱 통해서 이 교회도 상징이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여러분 목걸이 귀걸이 또 나가서 반지 이렇게 하고 다닐 때에 사탄 원수 마귀들은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기 때문에 무서워서 떨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인정하는 것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2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세 번째는 25절에 낳음의 결과가 나와요. 원인과 결과.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한 사건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요
과학을 뛰어넘는 일이요, 이론을 뛰어넘는 일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과학이 아닌 거예요. 신앙은 과학이 아니야. 또 한 데 나가서 신앙은 상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것이 어떻게 상식이었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진 것이 어떻게 상식이었어요? 하나님의 법결면 제사장들이 딱 들을 때 요단강 물이 그 가슴에까지 잡고 머리까지 올라가던 물이 촥 갈라졌어요. 그게 상식이 될 수 있어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위하라, 예, 여호수아를 위하라 이렇게 다닐 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그 가서 보면 엄청난 성이에요. 그런데 그 성이 무너져. 이해가 돼요? 안 된 거예요.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요. 그 바위에서 물이 갈라져서 한두 컵 먹은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물을 다 2,3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물을 먹고 또 나가서 싸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으시면 아멘. 우리나라와 같은 이렇게 물만 땅만 파면 물 나오는 이렇게 생각 착각하면 안 돼요. 그 나라는 우물을 10개 파면 1개 개운 나올뚱 말뚱하는 것이 우물이에요. 그렇게 귀한 곳이 그 지대의 물이란 말이에요. 물.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들이 목이 말라 죽지 않게 하시고 배가 고파 죽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절대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다가 대고 믿음에다가 대면 안 된단 말이죠. 왜? 하나님의 귀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닌 신본주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능력을 믿어요. 능력을 믿어. 상식을 초월한단 말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쓸 목장을 편성하고 이렇게 딱 이름을 썼는데 나는 큰일 났다, 안 되겠다. 자기 생각으로 안 된 것이 하나님은 더 넘치게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박창환 목사님이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 학장을 하다가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나갔어요. 인도네시아. 그런데 5년 6년 선교비를 받으면서 전도했는데 식모 한 사람 전도해요. 식모 한 사람. 자기 집에 식모 한 사람 전도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전도예요. 전도. 특히 무슬림권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심령들, 그 많은 가족들을 내게 주셨으니 얼마나 날 신뢰하고 맡겠는가 생각하면서 셀 리더들이 더 열정을 내고 인턴들이 열정을 내고 셀 총무들이 열정을 내서 우리가 함께 해나가자, 할 수 있다. 더구나 부부간에 이번에는 거의 묶어놨어요. 솔로 가정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여러분 수세 가정, 네 가정까지 뭉쳐져 갈 때에 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사람까지 우선순위를 잘 둡시다. 우선순위를 이 셀 모임에다가 두게 되면 역사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리고 또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힘도 없고 약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귀한 일자를 맡겨주셔서 아름답게 귀한 갖고서 섬기게 하시고 청소로서 만나실에서 교사로서 차장대원으로서 성가대원으로 또한 방송실에서 정부실에서 차량봉사로 안내로 그리고 또한 각곳에서 여전도에서 남성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고 애쓰고 수고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넘치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귀한 직분을 주시고 일자리를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건강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다 같이 건강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믿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새해도 더 열심을 내겠습니다. 아멘. 새해도 더 열심을 내야 돼. 더 열심. 더 은혜인 것을 알고 더 기쁨인 것을 알고.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뭐냐? 두 번째는 다 같이 임마누엘.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셔?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저 4층 5층도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셔요?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와 함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하와가 사탄에게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런 남편 아담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범죄했어요? 사람이 범죄를 해.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바로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올 자가 뱀의 머리를 깨뜨려요. 뱀의 머리.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된단 말이에요. 메시아. 뱀은 그런데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단 말이죠.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면 얼마든지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도 있고 땅에서 솟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냐고 사람의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의 출생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시게 한단 말이에요. 여인의 몸을 입고 오시게 하셔. 성령의 씨로. 그런데 7장 14절에 보면 이사야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이렇게 했는데 방금 이 말씀이에요. 7장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이기 때문에 처녀가 일란데 처녀가. 응? 옛날 말 그런 말이잖아요. 처녀가 일라도 할 말은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거기 변명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실제 처녀가 성령의 씨로 잉태되어서 아이를 낳는 말이야. 아이를 낳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 700년 전에 이렇게 미리 예언해 놓은 거예요. 예언을.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4000년 동안 구약에서 예언하고 말씀하신 그 예언이 여러분 놀랍게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 4000년 동안 예언이 이루어지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임마누엘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시간의 공간을 받아야 안 받아요? 예수님의 시간이, 예수님은 육체로 하셨기 때문에 시간의 공간을 받아요. 예루살렘에 계시면 갈릴리에는 안 계셔. 왜? 육체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준비를 하시고 3년 동안 공생을 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들은 다음에 한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너희 곁을 떠나갈 것이다. 내가 너희 곁을 떠나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할렐루야.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계속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40일간 계시다가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것인가 너희가 떠나지 말고 여기서 합심하여 기도하라 이야기할 때에 그 120명 된 사람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방언을 하고 이와 같이 큰 막 강력한 불의 역사가 나타난 말이죠.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지금 오셔서 어디 계시냐면 여러분 안에 저 안에 계셔요. 이걸 일컬어 다 같이 임마누엘. 임마누엘. 옆 사람 아닌 사람 손 한번 잡아보세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옆에 앉아 계시니까 손을 잡을 수 있죠. 옆에 계셔서 지금 임마누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런데 자식이 군대가 있거나 아니면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 있거나 아니면 뭐 어디 객제 나가 있거나 하면 임마누엘에서 손을 잡을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같이 못 잡는 거예요. 자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시면서 임마누엘로 계셔.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든지 영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늘 주님께서 교통하고 계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할렐루야. 지금 2부, 1부에는 이야기하는데 지금 3부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네. 자, 그래서 임마누엘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가장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나 우리 하나님의 영이. 할렐루야. 그 놀라운 임마누엘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4000년 동안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분이 너희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정혼한 남편 요셉이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양 부모님이 좋아가지고 그 딸 달라 아들 달라 해가지고 서로 좋아지게 되면 둘이 약혼을 한데 1년간 약혼한 기간 정혼이라며 정혼 이렇게 되는데 그때 뭐냐면 그때에 예, 서로 지켜보면서 서로 그 준비를 해 준비를. 그런데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그 약혼한 정혼한 기간에 만약에 다른 남자를 보거나 이렇게 돼서 문제가 발생하면 돌로 쳐 죽이라 해서 돌로 쳐 죽이라. 왜? 남자도 돌로 쳐 죽이고 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여자는 소리를 질러서 그걸 방어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도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지도 않는 배가 이렇게 불러오니까 요셉이가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분명히 자기는 그런 관계도 사실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야기되면 밝혀질 것이고 남자도 죽게 될 것이고 여자도 죽게 될 거 아니에요. 마리아도. 그러게 되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자기는 이 여러분 왕족이요 왕족 유다지파의 다윗의 후손이 됐기 때문에 왕족이라면 가문이 뭐 명예가 뭐 되겠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 항상 명예를 중요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집안을 항상 귀하게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또 나가서 교회에서도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돼야지 여러분 뭐 세상에 어디 가든지 다 좋은 것만 있겠어요. 어려운 것도 있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좋은 것을 이야기할 때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하게 될 때에 더 좋게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의로운 사람에서 끊고자 했는데 그의 귀한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서 요셉아 너 아내 될 사람 데려오기를 우스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순간에 그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될 것이다 이야기한 순간에 걱정, 근심 속에서 끌어오는 분노 이런 것이 순식간에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샬롬 하늘에서 평화가 임하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시작되면 말씀을 통해서 시작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말씀대행진 전도대행진 했잖아요. 그런데 말씀 보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져가고 성경을 완독한 사람들이 많아져가고 또 우리 정금남 권사 같은 사람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필사해가지고 이번에 가져왔더라고요. 제가 가져오라고 했어요. 책을 만들려고. 근데 보니까 책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은 성경을 쓰기 좋은 그렇게 책이 되기 때문에 책을 만들 필요가 없어서 그냥 돌려드리는데 이렇게 성경을 기록할 때에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우리 영이 맑아지고 주님이 기뻐하시겠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의 문이 환히 열려가고 이제 지금 올해는 또 예배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 대행진을 했잖아요. 그럴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살아계신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놀란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해서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유대인의 왕 다 같이 유대인의 왕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거기는 계보라고 하는데 옛날 번역에는 세계라고 하다 세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어서 뭐냐면 왕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마태가 기록할 이유가 뭐냐면 성령께서 기록하게 한 이유는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 그리스도 그 동일한 계층에 위에다 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우리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너무나 많아. 아브라함. 자, 그 다음에 다윗은 뭐냐면 가장 왕 중에 최고 좋아하는 성군 국가를 통일시켰던 최고의 장의 왕 다윗 왕.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로 되어 있어요. 별로. 그렇게 존경한 위치에다가 누굴 따올로 되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그들이 가장 이와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를 그 위에다 딱 올려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죽인 예수가 만왕의 왕이요 아브라함과 다윗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를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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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로 끊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딱 거기다 넣은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잘 보세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경배하러 오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황금은 어디다가 쓴 거냐? 왕이 왕에게 주는 선물. 왕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 황금이요. 그래서 정치를 잘하는 왕들은 황금을 갖고 다니다가 황금등을 주면서 이와 같이 잘한다고 격려도 하고 이 선물을 또 황금으로 받아요. 그러면 유향은 뭐냐? 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이 시체를 다스리거나 이와 같은 제물을 드릴 때에 이와 같은 향 중에서 아주 고급한 유향을 드려요. 그럼 몰약은 뭐냐? 이와 같이 선지자들이 다닐 때 먼 여행을 갈 때 다치거나 아니면 노잣돈이 들릴 때 그것을 팔아가지고 뭐냐면 그 이와 같이 이 돈으로 사용할 수 있고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이 몰약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신다. 이것을 동방박사들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선물로 드리면서 무릎을 꿇고 경배한 것을 믿으십니다.